안녕하세요. 빌드블럭의 방소윤, 안성입니다. 네, 오늘은 가장 궁금해하실 세금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혜성님, 미국 부동산은 한국과 세금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미국 부동산의 세금은 비교적 간결합니다. 크게 구입, 보유, 매각 절차에 따라 세금을 소개해드리면 미국은 한국과 달리 취득세가 없고 단지 아래와 같이 보유 또는 매각 시에만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취득세가 없나요? 한국은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양도소득세 등 정말 다양하잖아요. 네, 표에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세금이 무엇이 있는지 비교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 부동산 구매 시에는 취득세가 없다는 점이겠죠. 하지만 미국은 주마다 부과하는 세금이나 세율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다 보니 세금 면에서도 조금씩 차이가 나는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은 큰 틀로 알아두시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사와 상담이 필요한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보유 시 발생하는 세금을 살펴볼까요? 한국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는데요. 미국은 재산세, property tax만 내면 됩니다. 매년 주택 감정 평가 금액의 일정 비율을 자기가 사는 카운티에 2회를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1에서 1.2% 정도입니다. 한국은 공시지가에 연동돼서 평가되는데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은 주택을 매입한 첫 해 매입가가 감정평가 금액이 되고 그 후 매년 감정평가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재산세의 상승폭 최대는 2% 정도입니다. 장기로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 매우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럼 부동산을 매각할 때에는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미국 부동산도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연방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합니다. 보유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합산에 일반소득세율을 적용하고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 양도소득으로 분류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방 말고 주에도 내야 하나요? 네, 양도소득세는 연방과 주에 내셔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장단기 구분 없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지만 텍사스주는 개인 및 법인세가 없어 주 차원의 양도소득세도 없습니다. 요즘 텍사스주가 많이 뜨고 있는 이유가 있군요. 하지만 캘리포니아처럼 소득세를 내야 하는 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절세 제도는 뭐가 있을까요? 1031 exchange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양도 차익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해 세금을 연기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100만 달러의 투자용 부동산이 200만 달러에 팔렸을 때 원래대로라면 양도 차익 100만 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매매 후 180 이내에 2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에 재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어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매도 후 45일 이내에 매수할 부동산을 최대 3개를 정해 180일 이내에 이 중에 하나를 매수하여야 합니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한국과는 정말 다른 분위기군요. 네, 미국은 다주택자라고 해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습니다. 또한 한국인이 미국에 보유하는 주택은 추가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다주택자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분 후 한국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세금이 미국과 한국에서 중국으로 잡히지는 않나요? 네, 한미 이중과세 방지 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은 한국에서 세금 보고 시 해외 납부 세액 공제가 가능하십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세금에 대해 잘 몰랐는데 오늘 혜성님 설명을 듣고 이제야 큰 틀이 좀 잡힌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아무래도 미국은 주별로 세금이 다르고 지역마다 멜로루스세와 같이 추가되는 기타 세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미국 부동산 세금에 대해 큰 틀만 알려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전문 회계 세무사를 통해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세금까지 총 6단계의 미국 부동산 투자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시청자분들께서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을 이해하시는 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빌드블록에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길 바라고요. 한국 오피스에서 방문 상담도 가능하시며 주말에는 미국 부동산에 대해 알려드리는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미국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